토트넘은 고마울 줄 알아요. 너무 치사하죠. 그냥 그냥 해야 되죠. 무조건 저는 토트넘이죠. 아 진짜. 그러니까 때문에. 토트넘 유니폼은 너무 많았어요. 그냥 휴지로 막 써요 사람들. 레자냐. 어. 내가 다 부글부글한데. 토트넘 팬들이여 일어나라. 동네 축구 형 용만이. 자 드디어. 런던 입성합니다 이제. 예. 요즘 사실 그 런던의 축구팀들 더비전을 제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오. 재미가 더해졌어요. 오, 물론 그렇죠. 뭐 유명한 이제 북런던 더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었는데 자잘하게 이 안에도 더비가 많더라고요. 다 같은 도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든 런던 팀 경기가 어느 정도 더비예요. 아. 런던 더비라고 부를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와닿는 얘기가 예를 들어 아스날하고 지난번에 토트넘도 했었잖아요. 네. 북런던 더비를 지게 되면은 또 이기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가 몇 경기에 간다. 그렇죠. 정신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우수한 팀이다. 약간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진짜 그래요. 팬들도 네. 너무 좋아하는 거고. 엄청. 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맞아. 월요일날 돌아오는 월요일날에 사무실 가서 진짜 막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그냥 그 코너에 숨겨야 되는지 그거 다 달려 아, 그 정도예요? 진짜요. 어떤 오. 사람은 그냥 가기 싫어한대요. 저도 솔직히 학교 다녔을 때 네. 아스날 제가 괜찮을게요. 아스날 팬이에요. 네, 완전 아스널 팬. 그래서 입고했어요? 이거 최근에 영국 갔다 왔을 때 제가 샀어요. 근데 진심으로 아스널 요즘 너무 잘하잖아요. 1위. 그래서 완전 사기 너무 힘들었어요. 런던에도 오. 거의 없었어요. 토트넘 유니폼은 너무 많았어요. 공짜로 주는 말도 안 했어요. 진짜. 그냥 휴지로 막 써요, 사람들. 야, 내가 그걸 몇 번, 아니, 어디서 들었어요. 아스날 찐팬이어서 토트넘하고 진짜. 아, 근데 진짜. 암숙이라고. 많이 없었고, 토트넘 유니폼 미안하지만 많이 있어서 프린팅은 못 했어요. 네, 마지막 날에 이거 찾았어요, 제 사이즈에. 아, 진짜? 그래서 저 진짜 진정한 아스날 팬. 네. 이게 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티셔츠가 동이 나고 네. 구하기도 힘들고 진짜 그래요. 진짜 이렇군요. 진짜 오랜만에 아스날도 1위잖아요. 이 시점에 그래서 런던 인구들 너무 많아서 이거 품절되기 되게 쉬워요. 솔직히 팀 잘하는 거에 따라서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파리를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리 샹젤리제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경기장은 못 가고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유니폼 파는 곳이 있어서 네네. 갔어요. 네. 몇십 개 없어요. 아 진짜요? 너무 월컵에 잘했어요. 네이마르 건 채요. 사가지도 않는데 몇십 건은 차서 이렇게 없는 거를 박아야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있는 것들은 다 나가서. 네네네. 그러니까 한 팀 내에서도 선수가 활약도에 따라서 확. 맞아요. 네. 어. 그 인기 선수도 그렇고. 야, 근데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오늘 파란 거 입었는데. 나 그냥 아, 공교롭게 아, 공교롭게 입고 왔어요. 혹시 어느 팀 팬이세요 원래? 아니 저는 다 그런 걸 물어보는데요. 사실 네. 이게 도시별로 팬이 있어요. 아 오케이 좋아하는 팀이, 팀이 있어요. 있어요. 좋아하는 오케이. 팀이 있는데. 그 런던에. 런던은 무조건 저는 토트넘이죠. 아 진짜 손흥민 그러니까, 때문에. 아 손흥민 때문에 아니에요. 아, 옛날부터 진짜요? 토트넘 팀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가 함께 페널티킥 승부차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왔어요 토트넘도. 저메인 데포, 로비킨.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그 사람들 누군지 몰랐어요. 아 진짜. 그때 축구를 안 볼 때야. 아 그때 그냥 생뚱맞게 왔어요. 한국 아니, 선수 없을 때. 한국에서 하나은행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차고 있는 연예인 팀 있으니까 네. 한번 조인해서 그치. 사랑의 페널티킥이라고 해서 이제서 아, 효창구장에서 네. 했는데 효창구장 그때는 네.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완전 카펫 얼은 아, 거 있지. 진짜요? 겨울에 왔어 이 사람들이 아이고. 또. 그래서 페널티킥을 하는데 네. 다 미끄러져 자빠지는 거예요. 디딤발이 밀리니까. 네네. 그런데 처음 차본 거야. 아 진짜. 저메인 대포 나와서 자빠지니까 같은 선수들이 이렇게 웃어요 막. 제발. 자기도 나와서 넘어지고. 와. 우리가 이겼다니까 그걸. 아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토트넘 팬 됐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아 마티뉴얼 감독 유명한 사람이네. 아 어, 로비킨 총 쏘는데 아 걔가 걔 제가 걔야? 아, 그때 왔어서 몰랐어. 아마 토트넘 그때도 몸값이 싸서 왔었던 것 같아요. 네 인기 별로 없어서. 아 진짜 이거 어쩐지 이런 걸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를. 입 벌리고 있는 아스날 팬에게. 지금 보기를 넣어줬네. 아,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딱 또 우리 이영표 선수 같죠? 아,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손흥민 가서 빵 터진 거죠. 아, 팬심이 제가. 진짜 인연이 있네요. 그렇죠,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존경할게요. 뭐. 네. 원래
한국 사람들은 다 손흥민 팬이라고 생각했는데 토트넘 팬보다 하고 좋아요. 솔직히 인정 많이 했어요. 하고 이거 하면서 그 얘기는 살짝 꺼냈어요. 뭐 네. 토트넘 팬들보다 진짜 손흥민을 사랑해서 토트넘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다고. 근데 댓글로 봤을 때 거의 80%는 맞다고. 어. 손흥민 없으면 토트넘 경기 왜 봐? 그치,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거 아, 맞는 반응이에요. 맞아. 네, 없잖아 네.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진정한 토트넘 인연이 있어서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네. 저도 이영표 선수 솔직히 되게 좋아했어요. 수비수로서 되게 매력이 있었고 그렇죠. 박지성 전에 온 거 기억하고 있는데 진짜 한국 선수가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일단 네. 난 이 사진 보고 너무 놀랐어. 너무 웃기도 했어. 지금 보니까 해리케인 유니폼을 집게로 들고 이렇게. 아, 그 어떤 내기를 했어요. 그 파비앙 씨 그 프랑스 분 아시죠? 네. 유튜브 콘텐츠 많이 찍었어요. 축구에 대한 거. 근데 프랑스랑 잉글랜드 마주쳤잖아요. 그렇죠. 8강에서. 네. 그래서 내기했어요. 라이벌 팀 셔츠 지는 사람과 입어야 된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리케인 선수 셔츠를 받게 됐어요. 제작진들이 이렇게 보냈어요. 아 일부러 이걸 보냈나 보다. 네. 근데 저는 따로 준비했죠. 이 옆 사진 보면 그 솔 캠블이라는 선수 있어요. 아, 옛날 맞아. 토트넘 레전드고 유소년 선수부터 쭉 뛰었어. 그러니까 토트넘의 주장까지 한 네. 유소년부터 잘 자란 솔 캠벨 선수가 나중에 아스날로 갔어. 계약 끝났을 때. 그래서 이적료 1도 못 받고 1원도 못 받고 아스날 넘어왔죠. 진짜 대단한 선수였고 토트넘에 뭐 별거 우승 안 했다가 아스날 오자마자 이제 리그 타이틀 한 두 개 우승하고 FA컵도 두 개 해서 절대 이 선수도 후회 없고 아스날 팬들도 너무 사랑해요. 진짜 토트넘 팬들 너무 분노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 솔 캠벨의 어떤 심리 상태가 궁금해. 왜 그랬을까? 그때는 토트넘에 너무 오랫동안 뛰었죠. 그래서 예. 자기가 해야 될 만큼은 해줬어요. 하고 토트넘은 우승 가능성이 0이었어요. 아, 진짜? 마이너스였어요. 진짜 우승 아직까지도 못 했잖아요. 나 지금 약간 소름이야. 이게 지금 느낌이 해리케인 같은 거야. 아 그렇죠. 해리케인도 떠나야 해리케인이 돼요. 갑자기 아스날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해리케인은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솔 캠벨은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해리케인보다. 네 인터뷰도 들었을 때 해리케인은 조금 네 그렇게까지 내가 다 부글부글한데 토트넘 팬들이에요 일어나라. 아니 해리케인도 뭐 인근 공격수로서 주장으로서 뭐 아주 미워하진 않지만 근데 솔 캠벨은 오르지 우승. 아하. 그거 생각하면서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냥 스포츠맨, 축구선수. 나는 우승해야 된다. 왜냐면 그런 걸로 되게 갈려져 있어요. 레전드 선수, 뭐 메시도 최근에 그렇지. 그 월드컵 우승했으니까 이제 100% 역사적으로 그렇죠. 최고의 선수. 솔 캠브도 아무리 잘해봤자 토트넘에서 인정 역사적으로 받으려면 타이틀이 없으니까. 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스널가 제일 잘했죠. 맨유랑 티격태격하면서. 그래서 현명했다. 네, 솔 캠벨이. 네, 아마 맨유한테 제안 받았으면 맨유를 갔을 텐데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엠브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난 딴 게 아니라 요거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 대포. 대포. 멋있죠. 토트넘은 뭐 그 무슨 약한 새잖아요. 무슨 공 위에 하슬 떨어질 것 약한 같은 새가 새잖아요. 아니라, 이거 왜냐면 싸움닭 아니에요. 싸움닭. 싸움닭 발목에 있는 거 이거. 예, 뭐라고 그래 그걸. 대포랑 박차.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대포 알 위에 있잖아요, 지금. 네?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옛날 대포 알이야, 대포 알. 아스널 이름도 그거예요. 무기창고. 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남쪽에서 시작했던 거 그 무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스널이라는 팀 네임도 있고 대포도 만들었으니까 이 배지가 있는 거예요. 무기 공장에서부터 나온 대포다. 그래서 닉네임도 Gunners라고 해서 총 Gunner라는 거. 그래서 진짜 이거 편파적 아니고 좀 세 보이잖아요, 뭔가. 네, 하고 멋있어요, Gunners라고 할 때. 근데 뭐 그동안, 뭐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포도 옆으로 잘못 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계속 비질비질 포도로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예, 네, 뭐 너무나 성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좀 잘하더라고요. 네. 자, 토트넘 쪽을 보면은 이제 아, 뭐 여근 클린스만 최근에 감독 됐잖아요. 그렇죠. 그 완전 스퍼스 레전드잖아요. 아, 맞아요. 네네네. 스퍼스 또 레전드고 예, 두 번나 뛰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보면은 뭐 반말리, 아델, 뭐 박서준 씨, 뭐 BTS 등등 아, 근데 BTS 박서준은 아마 손흥민 때문에 손흥민 팬이에요, 여러분. 박서준 네, BTS. 그럴 수 있고요. 네, 네. 지금 레전드의 그 역사를 쓰고 있는
케인하고 손흥민 네. 이런 선수들. 근데 또 정말 희한한 거는 토트넘이 그렇게 그 득점왕을 많이 또 그렇죠? 오, 많이 배출을 해요. 의외로 그래요. 오. 저도 보니까 그 기록. 아스날 한 번도 없잖아요. 아니 있어요. 티레이 언리 한 앙리 말고는 3년 연속. 앙리 말고는 말을 끝까지 좀 들어봐요. 앙리 네. 말고는 그 이후에 없잖아요. 네, 벤 퍼시는 맨체스터 가고 난 다음에 한번 했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뼈 아팠어요. 그렇죠. 아스날에 오랫동안 잘하다가. 그래서 네.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재정적으로만 조금 더 쏴주면은 네. 토트넘은 좋지 않을까도 싶고. 해리 케인 일단 이번 여름에 떠나고 손흥민도 아마 떠나고 그러면 네,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몰라요. 네, 이불 리그 떨어지면 뭐 어쩔 수 근데 없죠. 근데 또 이 라자냐 사건이 또 있네. 이게. 아 이거 뭐 한국 팬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영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영표도 있었어요. 그렇죠. 2005년 6년 시즌에. 저 가뭇가뭇해요. 이게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한참 그 쓴 토트링햄스 데이 네. 약간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었어요. 늘 토트넘 위에 한 네. 10년 동안. 근데 이때는 진짜 저도 아 이번 시즌에 끝났다. 그 10년 연속으로 했던 게. 왜냐하면 마지막 경기 앞두고 우리가 5위였고 토트넘은 4위였어요. 그럼 챔스는 토트넘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지? 마지막 경기만 잘하면 되네서. 네. 하고 토트넘은 웨스트햄이랑 하니까 그때 그 시즌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네. 그 전날에 이렇게 라자냐를 먹고 다음 날에 갑자기 선수들 너무 많이 배탈 나가지고 그러니까, 설사도 하고 토호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 못하겠다. 약간 이런 것까지 너무 치사해져. 어떻게 보면 축구는 그냥 해야 되죠. 뭘 치사해? 뭐. 아니 집단 식중독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다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저 뭐야 그 저 영국 축구 그 리그에 얘기하면은 사무국에서 네. 경기를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데는 그런 수 있잖아요.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래 뭐 그거까지 인정해. 그래서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도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네. 리그를 좀 연기시켜주겠다 해서 그때 아마 회의를 했을걸요. 네, 몇 시간 뭐 연기해줄 맞아, 수 있다. 근데 또 경찰 측에서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 팬들 관리해야 되니까. 하고 이것도 웨스트햄랑 하니까 또 웨스트햄 토트넘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팬들 막 짜증나게 기다리게 하면 그치. 안 된다. 아, 경기장에서 이거 잘못하면 폭동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냥 마무리 짓자. 그래서 네 시간을 연기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2시간 네. 2시간만 늦춰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그 제 시간에 했어야 돼요. 토트넘은 고마울 줄 알아요. 네. 그래도 졌어요. 네. 진짜요. 그런 기회 줬는데도 어마어마하다. 졌어요. 그래서 아스널과 사위하고 쭉 한 10년 더 그렇게 올라갔어요. 토트넘보다. 그렇구나. 이거 맞아. 그냥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라자냐 사건이. 네. 그래서 그 라자냐 챈트 팬들이 지금까지 해요. 아스널 팬 토트넘랑 했을 때 하고 웨스트햄 팬 토트넘랑 했을 때 막 조롱하면서.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웨스트햄이 아스날의 스코어를 정급한데 계속 중계를 했고 토트넘 선수들하고 관중들 봐라 이거죠. 네네. 네? 그리고 라자냐 송을 불러가지고 네. 노래까지 하고 막. 네, 지금까지 부르고 있어요. 스테이디엄에 그냥 생뚱맞게 불러요. 네. 아스날 팬들 어쩔 때 토트넘 경기도 아닐 때 막 불러요. 그 기억이 너무 약간 행복했던 시절이라서. 라자냐 송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근데 그 여기 조금 들어. 해봐요. 아, we laugh ourselves to bits when Tottenham get. Lasagna, lasagna, 그거만 들어도 야, 너무 정말. 행복해요. 와 네. 진짜 유치해. 네. 그래서 토트넘 팬들한테 진짜 맨날 라자냐 먹이고 싶어요. 네. 야 근데 이거는 왜냐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게 알지만 챔스리그에 나가고 못 나가고 차이는 이게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 토트넘도 거의 못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직까지. 그래서 되게 큰일이었죠. 하고 되게 수상하죠. 솔직히. 그쵸. 반대 입장이었으면. 아스날에서 뭘 약을 탔든지. 아 절대. 아스날은 되게 신사적인 클럽이니까. 라자냐, 라자냐, 아니 근데 이것도 편파적인 거 아니고 아스널 웨이라는 거 있어요. 그 아스널 웨이는 옛날 하이브리 스테디움에 있을 때 그 로비 같은 데가 너무 옛날 약간 럭셔리 호텔처럼 생겼고 그 오너도 그 구단주도 되게 젠틀맨이었고 모든 아스널에 속했던 선수하고 또 상대 선수들은 아스널과 하는 행동은 진짜 조금 신사답다. 이런 거 진짜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치사한 구단 아니다. 약간 이런 레퓨테이션 가지고 있어요. 영국 내에는.
진짜요, 진짜요. 평판 그래 보니까 아스날 자랑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스날이 뭐 잘못하는 거 얘기했나 했더니 아스날 왜 이렇게 주장받는 줄. 아스날 그만둬 아스날 얘기. 자 넘어갑시다 이제. 토트넘도 여기저기 적들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역시 토트넘 팬들 찌질해요. 인정했어요? 안 했잖아요. 챔스 그립죠, 챔스. 그동안 챔스 그리웠죠? 근데 결국에 토트넘도 우승 못했잖아요. 아스날도 언제 꼬꾸라지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